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분 좋게 퇴근합니다. 지금 화물차 끌고 여기 골목길 어머님 댁 잠깐 올 일이 있어갖고 차 끌고 올라왔다가 네, 제 전용 차 대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동네 완전 동네라서 좀 전에 이제 골목길을 큰 차 끌고 예, 지나가려고 하니까는 예, 아주 신경 바짝 쓰고서는 지나왔습니다. 무사히 잘 빠져나왔고 예, 이제 어머니 댁에서 예, 진라면 컵라면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지금 차에서 라면 냄새가 솔솔 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제 전용 주차장 여기 앞에 이제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오늘 휴관일입니다. 월요일날 저도 가끔 이제 여기 이용하긴 하는데 책 보거나 공부하러 갈 때 가끔 이용하긴 합니다. 한적하게 차 세워놓고 네, 맛있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를 바짝 대야 됩니다. 바짝. 제 전용 주차장입니다. 차 이 정도 대놓고 네.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승용차도 오늘 도서관 휴관일이라 네, 새벽에 여기 도서관 주차장에 대놨고 먹고 이런 거 대충 정리하고 이제 딱 퇴근하면 됩니다. 화면이 약간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면이 좀 뿌연 것 같아갖고 춥습니다. 발이 꽁꽁 얼었습니다. 집에 가서 얼른 뜨거운 물로 녹이면 좋을 것 같고 자 손을 대충 한번 닦았기 때문에 어머니 댁에서 닦고 왔기 때문에 손 소독제만 한번 하고 네. 먹어볼 텐데 자 일단은 요거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입니다. 아 근데 잠시만 얘가 또 익었을 수가 있으니까 물분지가 꽤 됐기 때문에 얘를 먼저 먹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 익었습니다. 월요일 한 주의 시작 예, 이제 연말인데 하루 일 열심히 했고 기분 좋게 마무리하면서 기분 좋게 행복하게 맛있게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라면 순한 맛 가끔 무시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파김치 살짝 남은 거 얹어가지고 내가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파김치 많지 않습니다. 딱 두 점 같이 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파김치 아껴 먹으려고 조금 떴는데 예, 두세 개가 같이 딸려와가지고 별로 안 남았습니다. 와 어머니 이거 어머니께서 물을 받아주신 건데 제가 뭐 딴 거 하고 있을 동안 스프를 예. 한 반만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 라면 먹을 때 이렇게 맛은 약간 떨어질지 몰라도 이렇게 먹으면 먹어버릇하면 이게 이런 대로 또 적응이 되고 자 파김치 한 점 조금 남은 거까지 이런 대로 적응이 되고 예 훨씬 먹고 나서 그 갈증 나거나 그
나트륨 먹었을 때 갈증이나 그런 게 별로 없고 깔끔합니다. 와 진짜 깔끔하다. 와 저도 이거 먹기 전에 라면 먹기 전에 퇴근하면서 이제 점심때 샌드위치를 먹었으니까 단 거를 좀 먹었으니까 그 왜 입에서 약간 단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몸 자체가 당이 좀 있어갖고 여기서 또 단 거를 먹으면은 약간 물리는 느낌? 아, 먹으면은 별로 건강에 좋지는 못할 것 같은 이런 느낌 살짝 받았었는데 오히려 스프를 이렇게 좀 빼고 먹으니까 예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전주비빔 라면 자체가 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자제는 하는데 또 저는 먹방을 예 네, 영상을 또 찍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 네, 자제는 하되 네. 조절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여기가 뜯기다 말아가지고 아 난감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하는데 예, 김이 잘못됐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김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렇게 먹겠습니다. 김을 빼고 싶긴 한데 자 전주비빔 덕분에 속 안에가 잘 보입니다. 가운데 고추장 양념이 양념장이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와 맛있다. 아 원래 먹방 집게는 그냥 보이니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와. 라면은 살짝 심심하고 약간 시원한 느낌이었지만 아, 김밥은 약간 자극적인 예, 라면 국물과 아주 딱 어울립니다. 와. 간만에 먹으니까 예 맛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후 한 5시? 5시가 넘었을 수도 있는데 예 네. 거의 뭐 저녁 비슷하게 먹었고 집에 가서 이제 상황 봐서 적당히 뭐 밥을 조금 먹든 예 네. 뭐 호빵을 하나 먹든 한번 될 것 같습니다. 와 맛있게 먹었고 예. 아, 오늘도 차분하게 일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예. 간만에 예. 맨날 지나치던 데인데 예. 이제 카페 예.
거기가 인테리어도 예쁘고, 그러니까 약간 낡은 집에다가 원래는 양조장이었다는데, 예, 그 건물을 그냥 낡은 건물 자체를 그대로 놔두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예, 그냥 내추럴하면서도 되게 감성적이고, 예, 멋진 그 카페를 만든 것 같은데, 맨날 지나다니면서 와 신기하다. 거기가 되게 외진되고, 예, 외진되고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간간이 들어가는 거 보고 처음에 어딘가 뭔가 했는데, 예, 알고 봤더니 조금, 예, 유명한 카페인 것 같습니다. 예. 커피 랩 로스터스라고 서울에도 있는 걸로, 서울이랑 제주도에도,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어쨌든 거기서 간만에, 예, 커피, 예, 다 먹었는데, 커피도 한참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해서 맛도 봤고, 이런저런 생각도 하면서, 예, 각자가 이제 추구하는,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의, 어? 공식? 어떤? 어. 성공 메커니즘? 약간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겠다. 어? 물론 그런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못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걸 찾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뭔가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생길 텐데,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의 법칙,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거, 어? 나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어? 생각하고 마음먹으신 게 있다면은, 예,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히, 예, 밀고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굳게 나를 믿고, 예, 끝까지 가야겠다. 예, 2022년 마무리하고 2023년에도, 예, 꾸준히 가야겠다. 이런 또 다짐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